등장하고 계십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졌다기보다는요, 감정이 많이 쌓였었어요. 그런 사랑하는 감정이 더 많이 쌓였었고, 그로 인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모티브가 된 건 제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박성민 씨가 이제 제 아내가 되신 분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계기로 꼭 결혼을 해야 될 여자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박수미 씨는 계기가 없으셨나요? 뭐 저도 뭐 비슷하고요. 나이가 나이니만큼 네, 이게 좀 연애하기 전에 같이 작품에서 만났잖아요. 그렇게 뭐 촬영하는 모습, 일상의 어떤 소소한 모습, 그런 거를 보면서, 네, 그렇게 마음을 키워간 것 같아요. 네. 그때 평소 때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부르면, 네. 사실 뭐, 저는 박솔미 씨한테 그냥 그, 솔미야 하고요. 박솔미 씨는 저한테 오빠, 이 정도로 서로 호칭을 했습니다. 굉장히 밝고 그리고 마음이 착하고 저한테는 박선민 씨가 애교도 많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네. 애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그 한재석 씨가 되게 젠틀한 이미지잖아요. 네. 애교가 굉장히 많으세요. 아. 애교는 한재석 씨가 좋습니다. 서로 지금 계속 떠넘기시는데 네, 한재석 씨가 그럼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잠깐만 네. 조금만 하나만 하나만 둘 중에 한 분만 아무거나 조금만 하나만 오늘 너무 예 하나만 애교는 하나. 저희끼리만 두 분, 할게요 두 분만 예, 너무 아끼지 프로포즈는 제가 먼저 했습니다. 올해 겨울이었죠. 박선민 씨 생일날 식사를 마치고 나서 그렇게 로맨틱하지 못했지만 소소하고 마음으로 제 마음을 드렸습니다.